설명드렸지만 다양한 사랑의 감정을 전하는 오모라는 팀이고 보컬의 지은이랑 저, 아 죄송해요, 보컬의 저 서연이랑 이제 키보드의 지은이랑 함께 2인으로 여성 밴드를 하고 있어요. 네, 혹시 건반을 그냥 놓은 게 아닌가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라이브를 하신 거죠? 소리 좀 내주세요.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아무거나 지금 첫 단거 치셔도 되고. 네, 이렇게 라이브로 직접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아까 제가 잠깐 멘트하는 것보다 음악 한 곡이 훨씬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모이셨고요. 오모라는 팀 이름 사실은 저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모가요, 약자인데요. Optimistic Music Only라고. 어렵다. 풀어서 좀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는 낙관적인 음악만 하겠다. 즐겁게 음악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네, Optimistic Music, 낙관적인 음악을 하는 두 분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음원을 들었어요. 그 음원의 음색이 너무 예뻤는데 똑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많은 음악들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 정동은 처음이신 거죠? 네, 네. 처음입니다. 와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정동이 처음 왔는데 너무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로랑 건물들이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쵸. 벽돌 있고 예. 다들 줄 서 계시고 막 사진 찍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사진 찍고 왔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오모 두 분도 찍고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멜론의 오모라고 치시면 음악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나 인스타 있으시죠? 당연하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다음은 저희가 커버곡을 준비했는데 이제 QWER의 고민 중독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한 곡 더 준비되어 있죠? 네. 예, 어떤 노래죠? 저희 노래인데요. 저희가 발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0일이라는 곡인데 좀 아련한 사랑 노래예요. 그래서 좋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모의 노래 두 곡 더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첫 번하고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